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좀 평가를 본격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핀란드 교육에 대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봐야 될 거는 어떤 그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핀란드 교육이 어떠한가,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현상으로 본다고 그랬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으로 일단 봐야 됩니다. 실제 우리 비교 연구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도 이태리에 올린 글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어떤 내 목적이 분명히 정해지고 그 목적에 맞춰서 또는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나에게 좀더 와닿는 이 좋아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슴 참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가장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려고 하는 노력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지난 시간, 뭐그 지난 시간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논어에서 말하는 문질, 빈빈, 그럴 때이 질이라고 하는 거죠. 본래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걸 어떤 문적인 카테고리나 문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본래 저건 무슨 어떤 현상인지. 예.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핀란드 교육이 그러면 과연 좋은 것인가? 예. 핀란드 교육의 문제점은 없는가? 뭐 이런 걸 함께 생각을 해야겠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좀 나는 그 문제에 참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왜그 김관훈 어디 있지? 관훈이 이태리에 올린 글 있잖아. 관훈이가 올리지 않았나 그럴 텐데 그왜 핀란드를 왜 그렇게 다들 그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지 형윤이가 저 문제를 먼저 제기했던가? 관훈이도 글 달았는데 이제 그러면 형윤이한테 이야기를 들어볼까? 저는 제가 핀란드 교육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중에 나온 책들이나 또 대중적으로 핀란드 교육은 왜 그렇게 성공했다고만 하는지, 그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된 사고만 가질 수 있지 않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올렸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관훈이도 답변을 했었는데 관훈이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예. 마이크가 관훈에게 넘어갔어, 이제. 아,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형윤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단점 같은 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거의 뭐저 같은 사람인 모양이죠. 아무리 찾아볼래도 단점 못 찾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미안합니다. 예. 아, 근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너무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다 케어해주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서의 부모의 책임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김관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원래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전쟁과 평화, 그럴 때 평화가 참 좋긴 하지만 전쟁이 없으면 평화의 소중함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지사회의 그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복지제도가 잘될 때, 각자가 주체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교육복지의 경우에도, 이제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그리고 이제 학교에 대한 신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학교에 많은 것을 이제 맡기고, 그 부모가 자기의 교육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걸 좀 소홀히 할수 있죠. 자, 그런데 핀란드에서 과연 그랬나? 핀란드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다룬 그 부분 우리 교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 세이지 교수가 쓴 책에서도 있었고, 모르겠어요. 전 다른 자료에서 봤나 모르겠는데, 핀란드에서 그 부모의 학교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활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훈이가 지적한 그 포인트는 우리가 유념할 포인트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민우가 상당히 이게 좀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보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태리에 올린 글에 보면은 우리가 상대의 떡을 볼 때는 장점만 보고 내 떡을 볼 때는 단점만 보는
그래서 이게 공정한 비교가 안 되는 일이 혹시 지금 우리 핀란드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할 때도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핀란드 교육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우리 교육과 대비해서 어떤 점이 아주 좋다 그러면서 한국 교육에는 이런 점이 문제다 이런 식의 비교를 많이 접해봤었는데 그 제가 가장 많이 접했던 결론이 뭐냐면 그 교사의 문제를 삼는 결론을 좀 많이 봤었어요. 뭐냐면 핀란드 교사는 그렇게 개개인들의 학생을 그룹화해서 교육하는 데 치중하고 또 학급별로 일괄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학생의 특성과 적성을 고루 고려해주는 교육을 한다. 근데 반면에 한국 교사는 개개인의 학생을 고려한다기보다는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 애들을 서열화하고 인간적으로는 애들을 대해주지 않더라.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는 경우를 많이 봤냐면 한국 교사가 핀란드 교사에 비해서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혹은 노력을 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봤는데 저는 사실 교사의 그 교육적인 특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왜 교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게 없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좀 이제 물론 교사를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좀 지나치게 핀란드 교사에 비해서 한국 교사를 너무 깎아 내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일단 핀란드는 조세 제도를 봤을 때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는 복지 국가이고 또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핀란드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접적인 교육에 치중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돼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 복지 국가라고 보기에 조세 제도 면에서는 약간의 그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장의 중고등학교 교사가 그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 공무를 처리한다거나 하는 그 다른 잡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문서를 제출하고 무슨 교육청에 뭐를 막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학생들 본연의 그 교육에 치중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거를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그 생각은 뭐냐면 과연 그렇게 교사들의 문화에 형성된 그 환경적인 특성을 과연 제대로 고려하고 나서 핀란드와 한국 교사들의 그 능력을 논하는 건지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저는 이제 그를 그렇게 썼던 것이었습니다. 예. 인우가 저는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교사의 이 잡무 문제 예. 왜 그런 이야기 들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그런 일을 아마 직접 보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특히 초등학교 같은데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수업을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가 이 교무실에서 전화가 오거나 그럴 때 잠깐 그게 더 급하다고 가서 일 보느라고 아이들 자습하고 그런 경험 없었나요? 소위 자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자학 자습, 자기 주도적 학습. 네,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학습할 권리를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죠? 네, 선생님들이 이게 공문서 처리나 행정적인 일이 더 우선. 그게 교장 선생님들의 윗분들에겐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인우가 지적한 것처럼 교사의 어떤 학교 안에 머무는 동안 학교에서 일하는 동안 그 시간을 얼마나 교육의 본질적인 영역 그런 과제에 얼마나 충실하게 쓸 수 있는지 한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아마 비교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교사가 이제 비본질적인데 너무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는데 자꾸 이제 길들여지게 되면 지치겠죠. 아마 그런 문제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혹시 다른 사람, 네. 핀란드 교육에 대한 평가, 비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점이 성공적이다든지 어떤 점은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거를 이러면 어때요? 다음 우리 문재인. 자, 그럼 우리가 핀란드 교육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겠지만 또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이게 잘 발전시켜야 되니까.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의 좀 이야기를 예, 더 듣고 싶은데, 예. 김현수가 이태리에 올린 글로 봐서 그 피사가 2000년에 시작됐죠. 2000년, 2003년, 2006년. 지금 후쿠다 세이지 교수가 쓰고 있는 자료는 피사 2006년이 주로 데이터죠. 그런데 피사 2009를 이제 좀 본 거잖아요, 그죠? 피사 2009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중국 샹하이가 이제 중국 전체가 아니라 샹하이 같은 이런 도시들이 포함됐습니다.
샹하이가 이게 이제 부상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핀란드는 조금 그 타합에서 약간 이게 떨어지는 현상도 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네, 현수의 생각을. 네. 일단은 네, 제가 찾아본 그 자료에서 핀란드가 이제 이전만큼 최상위권의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등은 자리는 내주고 있는 현실에서 핀란드 교육이 성취도의 평가로만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뒷전으로 물러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사회 전체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신뢰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을 오히려 불신하고 더 사교육에 막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더 개선해야 되고 핀란드를 확실히 본받아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또 핀란드도 또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지금 막 경제적 위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막 변화되고 있는 시대상에 맞춰서 좀 변해야 한다라는 게 이번 PISA 2009 자료에서 보여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핀란드가 이전까지는 노키아라는 엄청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를 받쳐주면서 그것이 500만의 작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좀 이제 노키아가 이번에 사업에도 실패하는 장면들이 많이 목격되면서 핀란드 국가 전체가 침체에 들면서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반면 상하이는 이제 세계 모든 초일류 기업들은 다 상하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하이가 엄청나게 교육적으로 부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좀 이따 저 다음 우리 그 논제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핀란드 교육이 성공이라든지 또 지금 약간 이제 혹시 학업 성취만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PISA에서 점수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럴 때 그걸 단순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교사 이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좀 사회 전반적인 이게 경제적인 예, 발전 세태라든지 이런 배경 요인하고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좀 시야를 항상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시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 미시와 거시를 예, 넘나들면서 문제를 예, 봐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김성진이 어디 있지? 성진이도 그 이 문제에 대해서 핀란드 교육을 너무 성공이라고 막 그런데도 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태리에서? 저도 약간 불편함을 느꼈는데 딱히 제가 문제점을 찾은 건 아닌데 왜 문제가 안 생기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핀란드 교사의 경우는 한국 교사에 비해서 이제 질적으로 좀 더 높다,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당연히 교육 예산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아무리 조세가 이제 한국에 비해서 많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다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예. 의견이 예. 김현수 다시 예. 너무 김현수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혹시 불편해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용서가 안 된다. 내가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저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예. 잠깐만 혹시 내가 먼저 말하겠다. 없어요? 예, 알 수 없네. 그 조세 문제를 조금 제가 더 찾아봤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 GDP 대비 교육 재정 그게 책정된 게 거의 2%대더라고요. 그리고 1인당 세금을 걷는 비율도 평균적으로 한 15%? 많게는 15% 적게는 막 5%까지도 있던데 핀란드는 최소 세금으로 내는 게 개인당 60% 이상이고 또 그렇게 걷어진 수입 중에서 한 15%에서 20%를 교육에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수님께서 교육 재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임에 틀림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그런 걸 많이 우리 보고 있지만 조세 저항이라는 거 있죠. 조세 제도에 대해서 일단 재정 국가 재정이 확보돼야 되고 그 재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이제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그게 어느 정도 투자가 될지 그런 어떤 인프라가 제대로 잘 구축되고 정비가 안 되면 뭐 우리의 교사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것만 다루기 좀 힘들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조금 저 우리 휴식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